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하이브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이브도 조금 밀려 내려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죠? SM인가요? SM도 좀 밀려 내려가고 있고, 뭐 YG는 뭐 당연하겠죠. YG 엔터테인먼트도 밀려 내려가고 있고, JYP는 어떻게 될까요? JYP도 밀려 내려가고 있죠. 뭐 얼마 전에 먹고 보니까 JYP의 그 박진영이 자사주를 50억 정도로 매입을 했다 막 이렇게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뭐 박진영은 예전부터 자신의 회사에 주식을 자주 매입을 했어요. 그게 중요한 거는 아니죠. 자, 일단 하이브 입장에서는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뭐 YG가 잘 나간다, SM이 잘 나간다, JYP가 잘 나간다, 그런 거는 하이브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SM이든 YG든 JYP든 얘네들이 합쳐서 싸워봤자 하이브랑은 거의 대등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하이브가 굉장히 많이 컸죠. 물론 지금은요, 뭐예요? BTS라는 이 어마어마한 무기가 공백 기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덤빈다라고 하면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BTS를 제외하고 얘네들이 만들어 놓은 위버스라는 무기가 또 강력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엔터사들이 덤벼도 하이브를 쉽게 이기기는 어렵다. 즉 엔터의 대장을 다른 회사들이 가지고 가기는 또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앨범 한장 줄이고 콘서트 두 번을 간다. 엔터 중 성장 우려에 대해서는 과도하다라는 평가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가 하나 나왔었는데요. 앨범 판매량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지 않다 그러면서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예전에도 앨범 판매량이 이렇게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성장을 했다. 그래서 요 격차가 있으니까 주가가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을 밀었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시장에서 하이브든 뭐 엔터 회사들도 되게 애매한 것 같지 않습니까? 말장난이에요, 말장난.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별로 이런 리포트를 좀 좋아하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콘서트가 늘고 티켓 가격도 과거 대비 약 11만 원에서 지난해 13만, 15만 원, 최근에 16만 원, 20만 원까지 높아갔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와주고 있네요. 그래서 앨범 피크아웃이 엔터사와 피크아웃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죠. 요즘은요, 앨범 판매, 뭐, 예전에는 뭐, 이런 LP라든지, 여기서 이제 뭐, 뭐가 나왔죠? 카세트로 넘어갔고, CD로 넘어갔고, 지금 MP3로 넘어갔고, 이제는 스트리밍으로 넘어갔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앨범 판매는 물론 중요할 수는 있겠죠. 중요할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도는 계속해서 낮아질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얘는 계속해서 저항을 받고 떨어지고 있었던 1, 2, 3, 4, 5, 6개월간의 저항 구간을 돌파하고 눌림을 받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물론 우리가 악재가 있어서 떨어진다라고 하면 그거는 신경 써야 되는데, 솔직히 이런 악재가 튀어나올지는 우리는 몰라요. 네. 회사 관계자라든지 아니면은 뭐 대표자, 아니면 뭐 본인이 아니다, 아티스트 본인이 아니면은 우리가 어떤 악재가 튀어나올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악재가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올라갈 거야 라고 보면서 대응을 하는 게 맞겠죠. 나오지도 않았던 악재가 겁이 나서 여기에서 이렇게 눌리는 구간에서 도망쳐야 된다. 그거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점은 좀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가 지난주에는요, 24.7%, 이번 주는 25% 정도 수익을 달성을 했죠. 다음 주 무료 체험 목표 수익은 몇 퍼센트로 달성을 할 것이냐? 저희가 목표 수익을 25%로 세팅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시장이 이렇게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렇게 계속 수익을 냈기 때문에 다음 주 시장 반등이 나온다 손 치면은 이것보다 조금 더 높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놓치지 말고 저희 허브경제TV를 한번 같이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혼자 하기 어렵거나, 아, 다음 주 시장이 예측이 안 되는데 다음 주 혹시 또 밀리면 어떡해? 그러면 나는 손해가 날 건데, 그런 거 싫으시면 올라가면은 당연히 저희랑 같이 해서 더 빠르게, 더 크게 수익을 내면 되는 거고, 밀리면은 저희랑 같이 해서 목표 수익 달성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로 가나 아래로 가나 저희 허브경제TV랑 함께 한다라고 하면은 어려운 시장은 아닐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료 종목 신청 지금 눌러주셔야 되고요.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주말에 한다? 아니에요. 주말에 못할 거예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부랴부랴 월요일날 신청을 할 건데, 월요일날도 못 들어오겠죠? 이미 마감을 할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눌러주시고요. 월요일 날 아침 9시에 저희 종목 매수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